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의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이메이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해피문데이가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진출에 있어서 저희가 고생했던 어떤 실패담 그런 것들과 이제 전략을 틀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문데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이라는 미션 아래 이제 여성 일상공간과 밀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보다 발전된 경험으로 제공하는 페미닌 헬스케어 회사인데요. 그래서 월경이라는 어떤 테마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저희가 직접 기획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이제 자체 브랜드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유기농 생리대, 패드형 생리대랑 탐폰이 이제 국내에서 6년 만에 신규 브랜드가 런칭된 게 저희 런칭된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제품을 만들다 보니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제조와 그런 퀄리티 컨트롤 이슈나 제품을 기획하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제품을 다 저희가 만들어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저희 기존 고객들한테 소개와 배송을 같이 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제품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이제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땅이나 그런 생산 과정 속에서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런 유기농 순면을 활용한 이제 재료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탐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선택 가능했던 제품과 조금 다른 특성으로 선택의 옵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는 보다 발전된 경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랑 공동 창업자도 이제 여성 CTO인데 이렇게 둘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프로덕트만이 아니라 그거를 IT 기술과 뭔가 결합을 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페미닌 헬스케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인 단계로는 정기 배송 서비스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월경 주기에 맞춰서 배송을 하는 걸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현재 월경 주기 관리 앱도 클로즈 베타를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점점 케어 서비스적인 부분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현재 약 15,000명 정도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리텐션 레이시 1년 넘어가도 한86% 정도로 굉장히 높은 리텐션 레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전체에서 저희 자체 어떤 서비스에 나오는 매출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엄청 완전 J컵까지는 아닌데 꾸준히 잘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동으로 이제 넘어와서 왜 저희가 중동 지역을 생각하고 진출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페미닌 헬스케어라는 필드 자체가 되게 언더서브 마켓인데 중동은 더 그게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기후가 굉장히 덥고 이제 건조하거나 막 습하거나 우기 막 건조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제 그 월경용품에서 퀄리티가 낮았을 때의 불편함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거 어떤 좀더 개선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가 한국보다 더 일반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런 종류의 건강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료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제품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씩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거를 정기배송이라는 유통 구조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랄까 좀더 제3세계나 이렇게 그 퍼체이스 파워가 높지 않은 국가에게는 어려운 구매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구매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옵션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중동이 매력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GCC 그 걸프 협력 그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타겟을 선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는 뭐 카타르,
쿠웨이트, 아부다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일단 쿠웨이트가 국내 인구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준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딱 테스트 베드로 삼기에 괜찮을 수 있겠다. 처음에는 카타르도 생각을 했었는데 카타르가 주변 인접 국가들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이제 그런 무역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좀 그 물건을 보내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쿠웨이트로 선정을 해서 저희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부딪혀보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런 이제 카드 하나 리플렛처럼 만들고 사실 법인 설립도 제대로 되기 전에 생리대 샘플 제품이 나와 있을 때부터 그냥 들고 일단 가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 뭔가 만나보고 이제 그냥 제품 주고 팔면은 사나 해서 팔아도 보고 그렇게 뭐 보부상 느낌처럼 이제 중동을 한 이제 두 번 정도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막 친구들, 막 젊은 친구들이 맨날 이제 제 방에 호텔 방에 놀러 와서 이제 수다 떨고 막 생리대 다 만져보고 이렇게 사보고 가는 형태로 그러면 한 명이 사고 가면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또 데려와요. 그래서 또 친구랑 놀고 친구한테 팔고 약간 이렇게 진짜 무슨 아름아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큐빅이라고 카타르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스타트업 시내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저쪽 나라 가서도 뭔가 스타트업 친구들이랑 말이 좀 더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모데이 가가지고 친구 사귀고 이제 발표도 해보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네트워크 풀을 넓혀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 뭔가 반응이 좀 괜찮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B2B였던 파트너십을 맺기에는 뭐 너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그래서 아 우리가 런칭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는 파트너 몇 명이랑 얘기를 하면서 쿠웨이트 전기 배송 서비스 런칭을 용감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및 제품 수출 진행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게 생리대가 나라마다 다른데 의약품이나 위생용품, 의료기기 막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쿠웨이트 그 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이제 영어를 그 저희 파트너한테 보내서 아랍어로 다 바꿔가지고 이게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디자이너 분이 고생하시면서 이제 사이트 번역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제라 배송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페이팔을 붙일까 하다가 그래도 그 현지 가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지 쿠웨이트에서 좀 잘 되는 결제 서비스 페이팔 같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파운더라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파운더 친구 옆에 이제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막 다큐멘테이션 잘 안 돼 있는 것들 막 물어가면서 저희 이제 개발자랑 같이 이제 결제 서비스를 연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는 이제 이것도 한국의 약간 부룽 같은 그런 서비스가 좀 핫하게 이때 당시에 배송 서비스가 막 핫해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경쟁 붙여보면서 이렇게 단가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결제 배송 서비스도 이제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아무래도 CS가 가능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영어를 말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동에서 이게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다 그 스피킹은 되는데 라이팅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지 CS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어머니를 뽑아가지고 이제 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그분들을 제가 한 2주간 붙어가지고 뭔가 같이 이제 콜도 받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 배송을 어쨌든 여러 얼마나 한 두 달 정도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고 런칭한 날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광고 뉴스페이퍼에 이렇게 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칭을 했으니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일단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일단 포스팅을 올려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히잡을 많이 쓰고
예를 들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아무도 저의 부스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히 이렇게 제 명함만 슬쩍 가져가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계속 밤마다 왓츠앱이 그렇게 오고 너 호텔이 어디냐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왜 그래 와라 막 이러면은 이제 부끄러워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물어보고 막 도망가요. 저를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 자체가 와서 물어보는 것도 껄끄러운 문화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마케팅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밤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다 벗고 히잡도 다 벗고 되게 편하게 여성들만 이제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사람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너무 유쾌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왁작지껄 그렇게 매 밤마다 한 파티 두세 개씩 돌면서 이제 우리 제품 나왔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꼭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여성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게 궁금하다 하면서 대화도 되게 많이 나누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정기회사 운영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면은 아직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막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시차 적응 시차도 막 다른데 맨날 새벽 3, 4시에 전화 오고 그거를 이제 같이 한다는 게 리소스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뭐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라마단 한 달 뭐만 하려고 하면 덥다고 어디 다 나가고 그러니까 뭐 배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기 배송이라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도 이렇게 일을 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파트너와 이제 계약을 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배송 서비스는 내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마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내에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들어왔던 방식과 비슷하게 저희도 약국 생리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쿠웨이트의 현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것을 느꼈냐고 하면 일단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놀랬던 게 엄청 정보력과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산업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아직 되게 낮아서 뭔가 제품들 보면 질이 되게 낮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좀 만만하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이 정도 이런 퀄리티 제품 파는 거면 우리 거 난리 나겠다.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이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막 자기 별장 막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정보력과 수준이 높고 막 그 국내의 어떤 고객분들 잘 모르는 실리콘밸리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너는 어때? 막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수준이 엄청 높구나 이 현지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진출에 이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를 되게 잘 계산을 해서 뭔가 스텝별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어쨌든 부딪히듯 해서 배운 게 있고 뭔가 파트너를 찾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굉장히 뭔가 우리가 낭비된 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리소스를 잘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진입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퍼지다 보니까 인접 국가들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연락들을 저희가 일단은 파트너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은 결국 한국이든 해외든 다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증과 상호 신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중국 상인들도 무섭다고 하지만 아라비아 상인들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돈을 많이 굴리고 투자를 해본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미팅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숫자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봐요. 뭔가 그래서 아 그런데 그렇게 막 해놓고 나서 이제 막상 일을 진행하면 이제 인샬라 이제 뭐 또 막 그러니까 아 얘네는 뭘까 솔직히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제가 한 번 이렇게 저 잘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면 갈수록 아 내가 좀 더 아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이 시장을.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인간적으로 어쨌든 저희 파트너와 신뢰를 어느 정도 지금 쌓였고 그 쌓인 걸 베이스로 계속 저보고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파트너 이름이 하디인데 하디야 그 때는 도대체 언제냐? 저보고 조금 있으면 온다. 그게 한 6개월, 8개월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게 더 많아져서 메일적으로 제휴 파트너십 메일이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뭔가 진척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중독 여성을 생각하다라고 가져왔던 이유도 그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이제 그 데모데이 때 한번 발표를 못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 분 중에서 몇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여성용 생리대나 이제 아기용 기저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막 여성들의 막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딸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쭉 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제 진짜 한 나이 지긋한 중년 여성분이 제 손을 딱 잡고 울먹거리시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주제로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처음이다. 나는 되게 일찍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았지만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다. 근데 너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딱 그분 손을 붙잡고 아 뭔가 중동 시간 오래 걸려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이 생리대 하나 뭔가 수출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쓰는 제품이잖아요. 여성이라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사실 산부인과 진료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 의사한테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쿠웨이트 현지에도 제대로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막 바레인에 있는 여성 의사 한 분 만나러 막 가야 되고 그런 되게 열악한 여성 건강의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생리대 하나도 팔려고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신뢰들을 쌓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여성 건강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뭔가 옆에서 이제 해결을 돕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브랜드가 되려고 하는 네,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